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돼지 껍데기를 한번 요리해 볼까 하는데요. 졸여서 한번 두루치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지금 돼지 껍데기가 지금 1,500원이에요. 이게 마트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서 이렇게 팔거든요. 이렇게 손질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한 걸 사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얼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안에 여기가 껍질 바로 안에 비계가 많아요. 기름. 이거를 지금 이거를 칼로 깨끗하게 다 밀어 놓은 걸 제가 샀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를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돼지 껍질이 충분히 잠길 만큼의 물을 저 냄비에다 넣고요. 그리고 된장을 한 스푼 혹은 또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짝 삶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요즘은 정육점에서 이런 거 월계수잎 같은 거 이런 거 서비스로 잘 주시거든요. 두 장 넣고요. 그리고는 이제 돼지 껍질을 넣고 삶습니다. 근데 끓고 나서 한 10분은 끓일게요. 자, 이렇게 돼지 껍질이 끓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얼었는 게 녹기도 하고요. 한 10분만 더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 지금 하나 건져서 물에 헹궜거든요. 깨끗하게 좀 다시 씻어주시고요. 안이 깨끗해요. 근데 여기 하얗게 비계가 두껍게 있는 그런 껍데기도 있거든요. 그런 있을 때는 수저로 이렇게 돼지 비계를 이렇게 싹싹 긁어내주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안에 돼지 기름을 싹싹 깨끗하게 제거해주시고요. 얘는 깨끗하니까 크게 할 거 없고 여기도 이제 면도를 아주 깨끗하게 잘 밀어놨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삶고 나면 이렇게 오두드락 쓰는 거 있거든요. 요 깨끗한 새 일회용 면도기입니다. 이런 걸 한번 싹싹 더 밀어주면 나머지 털을 붙어있던 게 다 긁어집니다. 이렇게 데치고 나면은 이게 더 잘 긁혀지거든요. 생글 때보다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더 깨끗하게 씻어서 헹궈 주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한번 삶아 볼게요. 자, 껍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거를요 넣습니다. 물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돼지 껍질의 양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마트에서 파는 1,500원짜리 두 팩이거든요. 두 팩이면 거의 600g은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양에 따라서는 이제 간장이나 또 양념 양이 좀 틀려지겠죠. 근데 이거는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먼저 된장, 아까 삶을 때 넣었지만 또 다시 넣겠습니다. 자, 된장 한 스푼 반 넣고요. 생강은 또 꼭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생강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거 한 조각 넣고요. 이게 팔각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족발 만들 때 꼭 들어가는 향신이거든요. 그 족발의 특유의 그 향 있죠. 잡내 없애는 데는 이게 참 좋거든요. 요거를 팔각을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넣겠습니다. 여기 조각 두 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두 개 정도 넣고요. 그리고 통후추 있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통후추를 좀 넣어주시고요. 없으시면 후추 가루 넣으시면 돼요. 매실 액기스인데 한 스푼, 두 스푼, 이 생강 그리고 된장 이렇게는 꼭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거는 진간장, 소주잔 하나 넣고요. 올리고당인데요. 이거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게 종이컵 한 컵을 다 넣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국물은 이렇게 돼지 껍데기 삶고 건지고 나면 이 국물은 다 버려집니다. 어차피 남아서 다 버릴 양이고요. 재래식 간장 쓸 거거든요. 근데 없으시면 진간장 한 스푼 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한 거 재래식 간장 한 컵 넣고요. 여기 없으시면 진간장 한 컵 더 넣으시면 돼요. 소주잔으로. 끓으면은 낮은 불에서 뭉근하게 오래 끓여줄 겁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그래야지 이게 돼지 껍질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돼지 껍질도 잘못 요리해놓으면 너무 질겨서 먹기 힘들거든요. 자, 이제 끓으려고 하면은요. 불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뭉근하게 오래오래 끓여주겠습니다. 자, 매운 고추 있으면은, 예전에 지금 냉동 넣어놨던 거거든요. 자, 청양고추를 이제, 몇 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아무래도 매콤한 게 맛있겠죠. 자, 이렇게 또 계속 더 삶겠습니다. 자, 이제 한 시간을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재반에 담아서요. 이제 식힐 거예요. 이게 식혀야지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국물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식어서 만지기 좋게 약간 미지근해졌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 따뜻하니까 이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식으면은 또 질겨져요. 식은 거는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데워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자르셔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약간 간장 간이 좀 돼 있으니까 드시면 간간해요. 고추장 넣고 두루치기 하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잘라서 넣어 놓으셨다가 식으면은 이게 지금 한 근이거든요. 600g인데 먼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일단 잘라서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덜 떨어진 기름 같은 거 보이시면 이렇게 떼내시고요. 돼지 껍데기만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잘라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잘라서 다 못 드실 것 같으면 냉장실에 넣어 놨다가요. 후라이팬에다가 데워 드시면 돼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양념하는 거 같이 드릴게요. 두루치기 해 드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이게 돼지 껍데기 두루치기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장 한 스푼 하고요. 마늘 지은 거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 고춧가루를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 올고당을 좀 넣어줄게요. 올고당 두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을 한 반 스푼만 넣을게요. 자, 진간장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 자, 후춧가루 약간 넣어주고요. 야채 중에서 청양고추를 아까 삶을 때 청양고추 넣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맵거든요. 그냥 맵게 안 넣기 때문에. 자, 청양고추를 한 3개만 좀 약간 좀 매콤하게 맛있거든요. 대파를 큰 거 있으면 한 뿌리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대파가 잔 거예요. 아다리에서 제가 여러 뿌리 쓸게요. 요게 양파 작은 거 하나 분량이거든요.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돼지 껍데기를 다 넣지 말고 다 묻히면 많거든요. 자, 드실 만큼만 두 줌만 넣겠습니다. 이 돼지 껍데기가 이제 한번 익혀진 거기 때문에 야채만 살짝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볶아 드시고요. 또 나머지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이렇게 드시고 싶을 때 양념해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익혀서 쫀득쫀득하게 그냥 집어 드셔도 돼요. 이걸 아까 간장 넣고 다 삶았지만 그 간장물이 거의 다 버렸거든요. 이걸 익히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지 껍데기 그렇게 많이 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양념을 해도 이게 짜진 않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 돼지 껍데기 두루치기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담아서요. 이거 보시면은 또 소주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예쁘게 통깨 좀 뿌려주시고요. 요거는 돼지 껍데기를 간장을 해서 폭 삶은 거예요. 요렇게 이제 드시면은 이게 되게 지금은 맛있어요. 쫀득하고. 이게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조금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후라이팬에다 데워 드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볶아 드시면 됩니다. 돼지 껍데기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